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이게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이게 사는 게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. 아, 그렇죠. 네.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. 있습니다. 예. 자,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부터 전용 113제곱까지 예, 평형 구성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네.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다양한 구성 안에서 분양가 평가도 가능하시겠죠?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. 결국은 마지막은 이제 가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. 네. 이 가격으로 얘기를 네. 하는 거기 때문에 쇼미더고민. 네. 근데 아쉽게도 뭐 분양가가 사실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시점까지는 확정된 분양가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. 뭐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전달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네. 그거를 있어요? 뭐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네. 거고요.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 예측의 차원에서 네.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제가 이렇게, 예측한 거 거의 막 이렇게 여의주를 막 들고 있어요. 그렇죠. 예측한 거 뭐 거의 뭐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. 심심하니까 여기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올려주실 것 같고 알려주셨죠. 네. 예측을 해 드리자면은 일단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지역의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. 네. 가장 기준이 되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시세를 봤을 때 2020년 12월 입주를 한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전용 84제곱미터 힐스테이트 지재역의 가격이 7억 원 그리고 2022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재역 더시압 센트럴시티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네. 4월 평균 6억 7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시세를 감안했을 때 지재역 자유도 입주 이후에 34평형 7억 내외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보시면 되겠고 그럼 시세가 7억인데 내가 얼마의 분양을 받는가가 중요하겠죠. 그렇죠. 네. 근데 분양가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 요건에 맞춰서 계략적인 검토를 해보면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인근에 분양이 됐던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격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되는데 네.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상승률을 적용해서 계략 계산을 해보면 은 지적자의 분양가는 4억 5천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아. 4억 5천. 그럼 뭐 4억 5천에 분양가격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입주 이후 시세 7억 내 분양가는 4억 5천. 이 정도면 훌륭하죠. 7억 빼기 4억 5천이요? 그렇죠. 7억 빼기 4억 5천. 그렇죠. 네. 만약에 제가 예측해드린 대로 분양가격이 진행이 된다면 뭐 이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네. 당연히 금메달이죠. 금메달 하나에다가 네. 뭐 하나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니 아까서도 그냥 막 주네 메달을. 아 저는 냉정합니다. 응?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. 와 근데 지금 그 분양권들 보니까 7억 6억 7천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. 이제 평택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평택이 옛날 평택이 아니죠. 예. 네. 그래서 이게 평택 세교동 같은 경우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 맞습니다. 또 청약 과열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. 기존의 청약 전략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들이 좀 예. 어떤 것들이 있죠? 규제를 받고 있으니만큼 가장 대표적인 규제 사항, 그 제도에 의한 규제 사항이 당첨일로부터 7년간 네.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. 사실 이 7년을 어느 시점부터 카운트를 하는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 네. 두 가지가 가장 큰 제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재역 자유 정도 당첨되면은 네. 7년간 뭐 다른 단지 다시 뭐 재당첨 제한 걸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, 네, 지금 실거주 수요자들이었다면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요. 네, 너무 뭐 다른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 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네. 그리고 예전처럼 뭐 분양권 전매 단타로 사고 팔고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네. 실거주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
뭐 적용받더라도 그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. 아, 뭐 점수가 금메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네요. 결국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. 아, 그렇죠. 네. 목 디스크 견뎌내야죠. 네, 그 기간이네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뭐 7년이라고 해도 뭐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해요. 사실 중요한 게 당첨일로부터 7년이니까 네. 실제 내가 입주한 시점으로부터는 대략 한 4년 정도 되는 거죠. 아파트 짓기까지 한 3년 정도 소요되니까. 그렇게 되네요. 예, 4년이 입주 이후 4년이면 뭐 쉬운 이야기로 전세 두 바퀴. 전세 2년짜리 두 바퀴 정도니까 뭐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닐 겁니다. 사실 살다 보면 그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? 네.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크게 뭐 연연하실 부분은 전혀 아니다. 이렇게 네. 보여집니다. 말씀하신 거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셨네요. 그 입주하고 나서의 그 시간으로 생각을 해본다. 그렇죠. 네. 뭐 정평이 나 있는 이 정확한 네. 판정, 정확한 심판. 이거 수요자들이 고민을 7년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 의미 없는 고민인데 네. 사실. 주영남 소장님 말씀해주시는 그 명쾌한 해답이 네. 조금 더 청약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. 사실 청약을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계신 분들이 저지르시는 실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고민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. 아, 이거 7년을 기다려야 되나? 이 단지가 더 낫지 않을까? 그 단지는 정작 나를 당첨시켜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. 네.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. 일단 실거주를 바탕으로 내가 이 지역이 나한테 맞다 판단되시면 이제는 네. 좀 적극적인 청약 전략을 펼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. 더 이상 늦추기는 네. 어렵거든요. 네. 분양가도 점점 올라가는 바람에. 요즘 청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망설이는 거 하나가 점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. 특히나 그렇죠. 분양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가장 청약할 때 고민을 하는 게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아까 7년 거주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기간들이 있잖아요. 아, 재당첨 제한이 예, 있는 예.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본인이 거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커뮤니티나 또 저희가 요즘 항상 강조를 하는 조경, 아, 맞습니다. 또 평면 구성 이런 요소들에 대한 요구도 많고 궁금증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떻게 뭐 이런 정보는 좀 주실 수 있나요? 정말 아, 그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셨네요. 그 제도에 의한 규제.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 오랜 기간 거기에 이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. 단지 내 커뮤니티나 뭐 조경 평면 구성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죠. 그렇죠. 아쉽게도 네. 정보가 없어서 평가는 못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폐하의 귀가 더럽히실까 봐 두렵습니다. 이대로 불태워버려도 상관없는 정갈이 옳습니다. 좀 정보를 중요하다고 내가 실컷 그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? 분양 그 개시하기 전에는 뭐 좀 임박해서 더 정확한 정보들이 공개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. 공개가 안 되어 있고 또 저희한테도 따로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신 적도 요청을 해야지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너무 늦게 요청하면 제가 아무래도 이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네. 제 굉장히 냉철한 평가 기준이 네. 좀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네. 제작 지원은 안 하더라도 이런 정보 자료만 줘도 되는데 네. 아니 뭐 자동차들 보면은 네. 스파이샷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해놓으면 평가를 못 하겠네.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들인데 네.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신 송도 있잖아요. 송도도 네. 있고 뭐 대구도 있다고 했는데 이 선수들 먼저 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출전을 안 시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아, 거 아니에요? 네, 그러네요. 네? 왜 출전 안 한 거예요? 왜? 송도가 체급을 좀 맞춰야 되는데 네. 체중 감량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개차량 통과를 아직 못했어요. 이 뭔 개소리야! 다음 주에는 땀복을 입고 좀 그렇죠. 다음 주에는 개차량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0.5km 정도만 네. 좀 빼면 될 것 같으니까 뭐 머리도 밀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개차량 통과되는 즉시 네. 출전을 시켜서 네. 신랄하게 또 평가를 네. 하도록 금은동 수요를 어떻게 할지 네. 아예 메달을 주지 말아버릴지 좀 신랄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실해야 되겠네요. 자료가 그거 그렇죠. 그렇구나.
아, 지원 필요 없다니까요. 네. 자료만. 네. 이 출전 선수들의 그 프로필과 역량을 네. 저희한테 충분히 제공을 네. 해주시면 언제든지 네. 다각적으로, 입체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아파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. 네. 대규모 이제 고급 단독주택 단지라든지. 아, 재밌다. 예, 네. 오피스텔. 아. 뭐 아파트만 우리가 뭐 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뭐 아파트 요즘에 홍보를 안 해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하지도 않는데요, 뭐 홍보도. 아, 그래도 그러면 또 더더욱 또 저희가 출전 선수를 바꿔버려야 돼. 무대는 저희 거니까 경기장은 저희가 그렇죠. 갖고 있으니까 네.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사실 뭐 아파트 정보는 워낙 뭐 공개가 잘 되어 있고 저희가 뭐 농담을 하면서 이야기도 네. 하긴 하지만 저는 중견건설사, 소규모 건설사들도 뭐 많이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올렸으면 좋겠거든요. 뭐 보면은 저희는 좀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그 건설사들에서 뭐 오피스텔은 사면은 뭐 떨어진다, 빌라는 사면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. 하나의 그 리서치를 만들어서 뭐 보도자료를 뭐 그렇죠. 배포를 해가지고 프레임 같은 거 하는 건 저희는 알아요. 근데 그 중견건설사들도 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. 아니 가끔 이변도 있지 않아요? 막 아, 그럼요. 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예. 결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변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대표적인 선수가 제가 제 기억엔 임춘혜 선수. 라면만 먹고 뛰었던. 네. 현정화 선수 아니죠? 임춘혜 선수가 맞습니다. 라면만 먹고 뛰었던. 네.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라면만 먹고 뛰어서 또 이렇게 메달을 땄던. 쿨러닝. 가끔 보면 쿨러닝들 보면은 아프리카 기대도 안 했던 그런 선수들 출마는 또 이목을 집중을 해서 그곳에 또 새로운 그 종목의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.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동계올림픽을 예를 들면은 예. 그 뭐랄까요 뭐 스키 점프 말고 그 뭐였죠? 그 아이언맨 봅슬레이였나요? 루지였나? 뭐, 아무튼 예. 그것도 점점 확대해서 메달까지도 받았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예상도 못했어요, 저희. 네. 그래서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그 활발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주요 지역의 오피스텔이라든지 네. 뭐 사실 요즘은 고급 단독주택 단지들도 뭐 타운하우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단독주택 단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네.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문제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부동산 상품들은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네.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그렇죠.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저희 도시아 경제는 직접 개발 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PM 파트에서 모든 실무적인 부분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. 공급자의 시각에서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양쪽에서 다 바라보면서 네.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합리적인 시설인지 네.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. 사실 저는 너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아파트보다도 네. 진짜 전문가만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부동산 그 선수들이 출전을 네. 하기를 더 바라고는 있습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 디딤돌 우리가 뭐 경제학 그 책에 보면은 디딤돌을 해서 애들 눈높이에 맞춰놓는 그런 예. 것들이니까 저희가 그런 그 디딤돌이 될 수 그렇죠. 있으면은 예.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다양한 지역에 뭐 제주도도 좋아요. 그렇죠. 네, 해외도 괜찮습니다. 아, 해외 부동산 좋죠. 네, 그런 분들이 뭐 대기도 하고 있고 뭐 출전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정한 올림픽이 되려면 당연히 해외 선수들도 출전을 해야죠. 네. 우리는 지금 국내 선발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. 네. 가끔 그 국적을 변경해서 용병처럼. 아, 그렇죠. 네. 충분히 네. 가능할 것으로. 왜냐하면 우리는 도쿄 올림픽보다도 더 재밌게 분양 올림픽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삑사리 났어.